바로 이제 쇼케이스 구경할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려나? 2024년 게임 오랜만에 유저들의 보는데. 결별이 되어라 2 베다의 기사들입니다. 타락한 군주 마그누스, 제대로 미쳐버린 왕 때문에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플래니스 대륙. 기간트 폴 상륙 작전을 감행 중인 해방군과 그 선봉 튜멜륜 기사단. 마그누스는 죽음의 나무로 변하며 급기야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마는데요. 여신 강림, 이 아비 귀환의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한 그녀는 바로 전쟁의 신. 아, 여신 누나 이쁜데? 베다의 기사들의 그 베다야 제가? 여신 베다로부터 새로운 운명을 부여받는데요. 나를 대신해 베다의 파편들을 모아주었으면 해. 그렇게 우리는 지금부터 책의 주인이 되어 운명적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롭고 독특한 판타지의 세계. 심장 찾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가 보네. 때는 바야흐로 거인의 시대. 열두 거인과 마수들이 인간을 지배하던 그때, 전쟁의 여신 베다가 또 한 번 나서지만 곧 힘을 잃고 파편으로 흩어지고 말았죠. 그들이 바로 12왕국의 시초. 저 파편을 책의 주인들이라는 모아야 되는 사실. 건가? 자,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 아 이게 아, 이 아저씨가 설명해 주니까 도무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신기하네. 완벽한 몰입도를 자랑하는데요. 1800여 컷의 일러스트와 200여 개의 컷신, 6만 자에 달하는 대사를 성우들이 직접 녹음했는데. 오, 풀 더빙 좋지 요새. 전 세계 유저들을 와 글로벌 풀 보이스 빠져들게 할 겁니다. 혼이 깃든 연기. 아, NPC도 싹 다 더빙이 있어? 그래서 속속들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분과 함께요. 누구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 깜짝이야 반갑습니다. 갑자기 나오시네. 소품이는 소품?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지니까 던전마다 배경이랑 컨셉이 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막 새로운 신선함? 재미? 야 뭐야, 느껴지고 디테일한데? 딱 보자마자 그런 고풍스러운 명화가 생각이 나고요. 펜으로 야, 배경에 신경 진짜 많이 썼는데? 맞이한 모습. 그리고 2D 그래픽인데도 아니 애들 입고 있는 옷이랑 이런 게 신기하네. 진짜 게임할만 나더라고요. 가져가면서 내가 2D 좀 좋아하긴 한데 확실히 2D 게임들이 딱 그 감성이 있어. 두마리 토끼를 잡은 맞습니다. 아 깜짝이야. 2D 벨트 스크롤 게임 별이 되어라 2 베다의 기사들. 바로 별이 되어라 2 베다의 기사들. 네. 퍼스트 글로벌 베타 테스트. 어? 이렇게 몸소 플레이를 해봤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컨트롤하는 손모습. 컨트롤이 어떻게 되길래 궁금하긴 하다. 근데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트로피 보상 이런 식으로 수집 요소도 있고. 아, 체계 힘을 이용해 가지고 최대 4명까지 조합을 할 수 있는 한 파티에 4명. 혼자가 아니니까. 딜러, 서포터, 힐러 이렇게 역할도 다양해서. 아, 딜러가 근데 진짜 화려하다 되게. 어벤져스 못지않은 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실시간으로 교체하면 그만큼 더 다채로운 액션을 즐길 수 있으니까 진짜 지루할 틈이 없어요. 턴제가 아니라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교체하면서 진짜 강력한 보스와의 1대1 전투도 할 수 있고요. 여럿이 함께 즐길 수 있고 개인 던전이 있고 같이 한 레이드 던전이 있고 한 거 보네. 그러니까 혼자서 스토리 즐길 수 있는 것도 있고 같이 협력해서 스토리 즐기거나 보스 잡는 것도 있고. 전체의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한 개인의 이야기에 포인트가 맞춰 있거든요. 한 명의 이야기를 정확히 풀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을 스토리적으로 하시게 될 거라고. 그래픽과 아트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D 그래픽에서도 액션성을 살리려고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2D 아트가 움직일 수 있는 아트 야무지긴 하다. 모두 다 수작업을 해서 작업을 해냈습니다. 평균적으로 200개 정도의 파츠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2D랑 이제 3D가 합쳐졌지만 이제 유저분들이 느낄 때는 처저히 이제 2D로 느끼게 하는 게 저희한테 중요했습니다. 2D 액션으로만 구현할 수 없는 전투들이 있어요. 3D 좌표를 가져와야지 할 수 있다던가 전투 공간을 확장함에 그렇죠. 있어서 유저분들이 느끼기엔 철저하게 2D처럼 느끼게끔 하고 싶었지만 와 뭐야 보스야? 보스전 같은 게 좀 난이도가 있으려나? 근데 파티 보스 난이도 좀 있으면은 재밌겠다. 많이, 뭐 저도 뭐 나레이션 영화 대 영화 뭐 소개하면서 나레이션 많이 하는데 근데 이거 풀더빙 좀 야무지긴 하던데 NPC까지 다 더빙하는 거 쉽지 않겠네. 조금이라도 좀 더 즐거움을 주고 이 게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면 저희는 충분히 기꺼이 해야 되는 작업이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신 녹음하는 데만도 한 2년 정도 지금도 계속 녹음 기간이 부분 있으면 쉽지 않은데 2년은 또 해외 녹음은 또 해외 성우들 비싸거든. 너 확실히 신경을 엄청 많이 쓴 것 같긴 한데 궁금하긴 하다.
자, 함께 해주신 별이 되어라 투 배다의 기사들의 김영호 4월 2일이라 한달 약 한달 남았네요. 한달 5당 지금까지 별이 되어라 투 배다의 기사들 아카이브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쇼케이스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약간 프로그램처럼 잘 만들었다 쇼케이스 안지루하게. 아 근데 쇼케이스가 경시기엠 나오니까 좀 익숙한 느낌이냐 뭐가. 개인적으로는 PVP 좋아하는 편인데 요새는 이런 모바일 게임 아니면 크로스 플랫폼 게임에 PVP를 많이 안 넣는 추세야. PVP를 안 넣는 게 그냥 게임사 입장에서 편해. 그냥 밸런스적으로도 그렇고 요새 저렇게 PVP 있는 게임이 흔치 않아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보스 패는 것보다 사람 패는 게 좀 더 맛있긴 하거든. 오늘부터 사전 예약 시작이거든요. 4월 2일에 런칭한다고 하니까 예약해놓고 입고 살다 보면은 또 한 달 금방 가니까. 그리고 잠깐 한번 홈페이지 살짝 봐볼까? 여기 홈페이지 이제 들어가면은 사전 등록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 또 보면은 뭐 이런저런 뭐 캐릭터 소개 뭐 이런 것도 있고 묵직하게 생겼네. 아니 참을 수 없는데? 활 캐릭이랑 칼, 활 뭐 다 있는 것 같은데? 법사 캐릭도 있고 개인적으로 활 캐 좀 좋아해가지고 개발자 노트 가면은 꾸준히 이거저거 이렇게 써주네. 요새는 근데 소통 좀 해주긴 해야 돼. 피드백 같은 거 잘 반영해주고 클베나 이런 데서 약간 이제 모자랐던 부분을 보완해서 4월 초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아마 4월 2일에 나오면 해볼 것 같은데 또 같이 하면은 또 재밌으니까 제 방송 시청자분들 보고 있으면 같이 한번 보스 좀 찍먹하게 많이들 해주세요. 바바잉.